안녕하세요. 정글의 정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윙 템포랑 리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연습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스윙 템포가 뭐냐면요. 개개인의 골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리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생체 리듬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리게 갔다가 느리게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빠르게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템포라고 하고요. 리듬은 이거를 잘 유지하느냐, 그리고 밸런스를 잘 잡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요, 메트로놈이 있는데, 메트로놈이 뭐냐면은 리듬 박자 뭐 그런 거 맞추는 건데, 피아노 칠 때 보통 많이 쓰죠. 뭐 음악 쪽에서 많이 쓰고, 그래서 박치들이 약간 템포랑 리듬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인데, 이게 아마 4분의 1 박자일 거예요. 아마 4분의 1 맞나? 여하튼 어플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기계를 안 사셔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연습할 때 막 할 때 사둔 거라. 자,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리를 켜볼게요. 자, 소리가 이게 어른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소리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막 응급실 같다고. 자, 이렇게 키고 하는데 이건 약간 빠른 템포예요. 잠깐만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맞추냐, 이게 몇이냐면요, 63이에요. 이건 좀 빨라요. 그래서 똑, 딱 이 템포로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똑, 딱 여기 피니쉬로 맞춰도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임팩트 시점을 똑딱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좋은 스윙이랑 템포를 가지려면 이렇게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혼자 감으로 하면은, 물론 음악 하시는 분들, 뭐 박자감 좋으신 분들은 잘 해요.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박자랑 리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템포랑 리듬이 박자감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서 똑딱으로 맞출게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템포가 안 좋은 분들 먼저 해볼까요? 자, 템포가 안 좋은 분들은 자,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서 생각한다고 멈췄다가 뭐 이렇게 치시기도 하고요. 너무 이게 급한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급한 분들은 어떻게 치시냐면, 자,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 빠르게 올라갔다가 느리게 내려오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연습하실 거예요. 메트로놈을 키고, 자, 똑딱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똑딱인 거예요. 똑딱 이걸로 맞춰서 스윙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조금 빨랐는데, 방금 저거보다는 제가 스윙 스피드가 좀 빨라서 저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저거에 맞춰서 저거보다 좀 또 빨랐는데, 여하튼 저는 저 스피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스윙 템포랑 리듬 좋게 가지시려면은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해보시면은 도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어플로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 어플이 많아요. 뭐 광고가 좀 뜨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스윙이랑 템포, 아니지, 좋은 스윙을 가지시려면 일단 템포랑 리듬이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메트로놈 가지고 직접 연습하실 때 이어폰 꽂고 연습해보세요. 이상 정글의 정프로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정프로의 클래스 유튜브 채널 구독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